열심히 해서 정말 무대를 보시죠. 열심히 왔습니다. 첫 방에 어떠신지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되게 떨리고요. 오늘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충전을 많이 했고요. 매우 떨려요. 매우 떨리고, 아무래도 저렇게 이 집으로 처음 한 곡이니까 되게 떨리고, 어때요? 네. 많이 떨리고,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지만, 또, 그냥 저희 준비한 만큼 열심히 사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때도 그냥 많이 했어요. 더욱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한 번 해도 또 열심히 해서 한 번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있겠죠. 많이 해보고 어떤 생각이 저 무척 만에 컴백인데 정말 많이 저희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팬분들이 저희들한테 가족, 팬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희도 신기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봐도 신기하네. 저희도 감사드리죠. 네. 팬들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열심히 하는 모습 그때도 빼고 아무래도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섯 명이서 자르고 방송에서 보면 보여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그렇지 않고 다섯 명이서 진짜 내세울 거라고 뭐 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다 열심히 하는 건데 팀워크만큼은 진짜 내세울 만큼 그게 제일 몸매가 좋다고 몸매 좋다는 말이 정말 네, 아,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제 의상 근데 뭐 의상이나 뭐 그런 컨셉 때문에 아닐까 제가 의상을 입을 때 많이 단순히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재윤 씨한테 팬들이 이제 아프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연구 보니까 무대도 약간 좀 까르르 팬들한테 아프만 네, 몸이 아파도 계속 저희 다섯 명은 계속 하라고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정도는 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뒤에서 멤버들 뒤에서나마 의자에 앉아서 라이서를 같이 하게 돼요. 됐어요. 앞에서 멤버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됐는데 어쨌든 오늘 첫방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싶습니다. 세노 고니치와 토시데스 僕たちの바로 직전인데 어떠세요? 되게 바로 직전인데 가슴이
저희가 오늘 진짜 잘할 테니까 동방신기 이제 많이 사주십시오. 설도 여러 번 하고 했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 불법 MC 긴장되면 하나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한 팀 남았는데 정말 좋은 각오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아파요.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많이 아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동재 화이팅! 고맙습니다.